보세요. 줌에서 여러분 만나는 거 하고 유튜브에서 내가 보이는 거 하고 그다음 채널을 가지고 유튜브로 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힐러 유튜브에 들을까요? 둘 다 이제 한번 느낌을 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일반 운영 지금 김숙희 날개님 제가 여기에다가 자, 여기서 이렇게 봐 봐요. 보세요. 본인 거 써 보세요. 여기서 이름 유튜브에서 쳐보세요. 그렇지, 그렇지. 지금 써보면은 이제 스패너라고도 이 망치가 달리죠. 여기서 망치가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 보세요. 망치가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써보세요. 유튜브에다가 자기가 한번 여기 아무거나 써보세요. 아무거나 유튜브에서 일기생들은 유튜브로 지금 실습하거든요. 아무거나 써보세요. 본인이 유튜브에서 지금 헷갈리시나 보다. 유튜브에서 아무거나 한번 써보세요. 줌에서 말고 줌. 줌하고 유튜브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줌 주소만 가진 사람만 오실 수 있어요. 자, 유튜브라는 거는요, 모든 사람, 지나가는 모든 명동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내 유튜브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강사님 아까 공지글 올렸습니다. 김숙이 나가. 오케이, 오케이. 힐러님, 여기 보세요. 브레인 지금 파악 지금 되어 있죠. 저를 발표자로 보면은 제 핸드폰 잘 보일 거예요. 지금 스패너가 생겼죠, 스패너. 강사님 아까 공지글 올렸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면 운영자라고 해서 뭐가 되냐? 여러분이 링크를 걸면요. 거기에서 클릭하면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 70명이 있지만 700명이 모인 상태에서 우리가 스패너를 주잖아요. 700명의 구독자를 순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이 아직 그 감을 못 찾으셨는데 어마어마한 기능인 거예요. 이 스패너는. 그래서 이 유튜브를 여러분 이제 기능을 좀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이제 다 거의 다 지금 제가 수작들 오셨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이제 실제로 공유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자 커리어 힐링 스터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우리 일기가 이제 오늘 졸업하는 날이에요. 근데 졸업이 우리는 시작이에요. 우리한테는 우리 윙스 졸업과 동시에 정식으로 시작하는 날이에요. 페스티벌인데요. 비밀 가장 중요한 수익화 부분 오늘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 자, 오늘 일기 중에서 아주 유난히 독특하신 분이 계세요. 3개월 만에 어마어마한 저와 자랑하셨던 여우수아님 특별히 제가 좀 인터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직장 이렇게 물어봤어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볼게요. 자, 반절 이상이 이제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다. 이거 몇 년 전만 해도 퇴임 정년 엄청 중요시했죠. 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평생 직장 개념이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에 맞다 생각하면 1번 한번 써보세요. 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1번. 라고 생각하는 사람 1번. 1번이신 분만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평생 직장이 있으신데 여기 올 일은 없거든요. 네. 유튜브에 이렇게 여러분들 시간 들여 돈 들여 오실 필요는 없으셨을 거예요. 네. 지금 일단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거 뭔가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어 라는 것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오셨을 겁니다. 했더니 78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하다. 여러분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좀 제가 원래 그 긍정적인 그런 스타일인데 죄송합니다. 작년보다 올해의 경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고요. 저 또한 그것이 맞는 지금 시기로 가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무슨 코로나라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이 사회의 흐름이 이제 포인트라고 하죠. 티핑 포인트라고 하죠. 4차 산업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시고 지금 따라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들 진짜 솔직한 말로 머리털 빠지도록 지금 노력하시지 않으면 사실은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생활하셔야 되는 시대가 오실 수도 있어요. AI가 다 장악한 거 아실 겁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유를. 자, 그래서 이 유튜브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 단순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라는 그게 아니라 미래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채널이 유튜브예요. 콘텐츠와 퍼스널 이 두 개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보고 이게 생각을 하신다면 해야 되는 시장이 바로 유튜브입니다. 아직까지 유튜브 여러분들 많이 보시겠지만 민간인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네. 그런데 유튜브가 가장 한국 사람이 많이 보는 그 앱이래요. 그 다음 카톡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 4위, 4위까지 쳐주죠. 요 네 가지의 플랫폼만 잡고 있으면 여러분 온라인에서 나는 이사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요 네 가지, 요 네 가지, 우리나라 국내에서 유튜브, 카톡, 네이버, 인스타,
요 네 가지 잡았다. 나는 조금 감 잡았다 1번. 요거에 대해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좀 감 잡았다 1번 한번 쳐보시겠어요? 감 잡으신 분? 국내에서? 그 좋아요. 좋아요. 지금 쭉 괜찮습니다. 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여기서 근데 여러분 하나 포인트. 여기에서 조금 이변 상황이 생겼습니다. 여기 주목하세요. 자, 하지만 여기 틱톡 여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여기 인지도가 없거든요. 네. 근데 오우 마지막 요게 이변 상황입니다. 이변. 이 틱톡 시장이 예사롭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같이 틱톡까지 하는 같이 하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것을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유튜브로도 지금 여러분들 다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요. 지금 김강수TV님 오셨어요. 제가 유튜브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다 말씀해 주시고, 지금 스패너 다신 분들은 자기 채널을 여기다가 링크 한번 해보세요. 자기 채널을 링크. 자기 채널. 얼마나 우리 졸업생분들 유튜버로서 지금 내가 그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여기 스패너 드렸으니까 본인 링크를 줌 아이고, 줌에서 아이고, 유튜브에서 줌 아이고. 또 하라니까 막 줌에다가 던지시는 줌 아이고 여기 유튜브에서 네, 링크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유톡스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저희가 모집하는 분들은요, 천명에 4천씩이나 됐어, 승인 났어. 네, 저희는 모집하지 않아요. 나는 이런 거 강의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어떤 그런 방장이야 모집하지 않아요. 저희는 일반인들 중에서 진짜 유튜브에 유자도 잘 모르셔서 정말 같이 한번 여기에서 평생 윙스 멤버가 돼가지고 나 여기 안에서 한번 해볼래요. 유튜브 채팅 안 된다고요?